아마 견과류 중에서 마카다미아 들어간 거 거의 못 보셨죠? 자, 마카다미아 초콜릿 안에 콕두 개만 박혀도 가격이 껑충 뛰어가는데요. 자, 네. 견과류의 여왕, 햇 마카다미아. 이 안에 나이아신 엽산 단백질 충분하게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여름방학 때 아이들 충분하게 한번 먹여보시기 바라겠고요. 옆쪽에 보시면 풍부한 섬유질의 캐슈넛도 그냥 캐슈넛이 아니라 햇 캐슈넛으로 준비를 네, 했습니다. 햇캐슈넛 같은 경우는 워낙 향이 부드럽고 또 끝맛이 약간 달끈한 맛도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특히나 많이 좋아하시고요. 네. 또 뇌를 닮아서 브레인푸드로도 유명한 바로 호두까지 그냥 호두 아닙니다. US 넘버원의 라이트 네. 등급으로 이게 만나보십니다. 약간 밝은 컬러고요. 이 네. 호두가 굉장히 뭔가 쪼개져 있지 않고 이런 상태로 한번 열어보시면 거의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호두도 자세하게 제가 좀 보여드렸고요. 옆쪽에 보시면 우리 또 오독오독 씻는 재미가 있는 아몬드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엑스트라 넘버원 넘파렐 품종이에요. 네, 넘파렐 품종이다 보니까 고급 품종입니다. 워낙 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향이라던가 그 오독오독한 맛이 일품이라서 요것까지 이렇게 씹어서 드시면, 깨물어 드시면 굉장히 맛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불리는 블루베리까지 함께 드실 수가 있는 네, 아마 거예요. 견과류 중에서요, 조금, 좋은 원료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블루베리입니다. 예, 그럼요. 세계 10대 슈퍼푸드고 안토시아닌 비타민, 미네랄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마카다미아 플러스 블루베리 들어가 있는지 블루베리까지. 보시고, 자, 베리도 비싼 거 아시죠? 블루베리에다가 크랜베리까지 더해서 안토시아닌, 비타민 C, 비타민 E, 우리 아이들 여름방학 충분하게 한번 보충시켜 보시고, 어우, 건포도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아이들도 꺼내서 먹기 쉽게 잘 만들어드렸습니다. 네, 햇섭 인증 시설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햇섭 인증 마크 다 확인하실 수 있고, 10일 이내에 갓 생산된, 예, 햇 마카다미아, 햇 캐슈넛뿐만 아니라 10일 이내 생산됐으니까 얼마나 신선하겠어요. 자, 제가 그럼요. 지금 보여드리는데, 제가 아까 호두 칭찬 굉장히 많이 네. 했죠. 이게 이, 정말 이렇게 보통 쪼개져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드실 때마다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신선하게 보존이 잘 되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왜 우리 아몬드로서 그 신선함을 또 가늠하거든요. 아몬드는 소리를 좀 들려야 될것 같아요. 그 아몬드가 뭔가 이렇게 오독오독하지 않으면 눅눅하거든요. 이 소리예요. 네, 오독오독. 그리고 쫀득쫀득한 크랜베리. 이게 고소하면서 바삭하면서 쫀득쫀득한 자연의 단맛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물 없이 그냥 먹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앉은 자리에서 먹기 너무 좋고요.